주인공이 혹시 죽은 건 아닐까 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목근이 나이 기억 아리가토 고사이마스. 고니치와 보코다치와 한국 신반도 BRG 데스. 今日 一緒に 勉強したいと思った 曲は 유리의 크리스마스 이브. 아이가 유래돼 있다 キャンドルみたいに いつの間にか溶けてなくなっていた 12月24日 会えないままでこのまま僕ら終わるのかな. これからも一緒に勉強したいと思った方々は登録といいねとあらませて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簡単な説明です。名前ユリ、2019年から活動しました。ラベルはアイオラジャパンと事務所はソニーミュージックです。はい、この曲はユーリさんの初のクリスマスソングになります。この MV はユーリさんの代表曲ドライフラワーやかくれんぼなどを手掛けたエリザベス・ミヤジ さんが監督を担当して、人気女優さん南沙羅さんの主演による色褪せない思いと色褪せた景色が交錯する儚くも切ない。クリスマスを描いた映像となっております。それで皆さんもクリスマスの思い出を思い出しながらご覧ください。では行くわよ。 ねえ、 来年のクリスマスも 絶対ここ来ようね。 そうしよう。 못 지킬 약속하지마. 저런 거 나오면 보통 못 지켜지잖아. 그리고 플래그처럼. 한국 노래 중에 헤어진 노래 보면 그만큼 많은 약속하지 말걸 그랬어 이런 말들 많아 되게. 이게 약간 기타처럼 쳤어요 피아노를. 맞아. 아,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지? 유리 상 이 뮤직비디오 보면 약간 회상하는 느낌. 아, 필름 카메라 같은 필터. 그냥 아 이렇게 마음 아프게 보게만 돼. 방금 맞대있다요 가사에서는 필름 아니고 그냥 장면으로 나왔잖아. 지금은 기다리는 느낌. 옛날은 회상하고. 필름으로 약간 과거를 회상한다는 느낌을 주고 싶은 것 같아. 어떤 추억도 만들었네. 이런 추억 없는데. 그러니까 저런 여자 만나본 적도 없는데 괜히 만난 거야. 왜 다 대답을 하냐고 여기서. 아 너무 이쁘다. 여기 어딘지 가고 싶다. 일본은 진짜 저 인공 눈으로도 저만큼 내릴 수 있는 게 있잖아. 한국이랑 진짜 다르다. 편곡이 다 비슷해요 사실. 그 유리 이 곡은 그 중에 또 이제 가사랑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게 완전 다르니까 편곡이 비슷해도 사운드가 비슷해도 아예 다른 곡처럼 들리는 거 같아요. 그것도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곡은 뭔가 크리스마스 느낌이 확 나가지고 왜 그러지 하고 찾아보니까 슬레이벨이라나. 드럼에 템버린? 달려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더 따뜻한 드럼 소리가 나죠. 코드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크게 변화도 없고 그지? 이 코드 그대로 드라이팔라 불러도 부를 수 있어. A 사비 똑같고 B만 살짝 다른 느낌. 크리스마스 곡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약간 설레고 약간 그 캐롤 같은 그런 노래인데 일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크리스마스라는 그냥 주제만 가지고 그 표현을 그냥 여러 가지로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은 빨간 나라죠. 약간 의미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불을 다 줄인다고. 아. 별로 없더라고요 그 크리스마스 선수 우리나라에 비해서. 제일 유명한 게 보아. 와,
그 노래는 그래. 아직도 나오잖아. 길에서 나오잖아. 백넘버라. 백넘버. 아, 맞았어. 맞아. 아, 여기 통기타만 나오는데 좀 더러운 들어가지고. 아, 유키? 아, 편지 아까 편지 썼을 때 이 여자분 성함이 아마 유키. 와우! 이거 나오지 않을까. 유키온 이쯤에 딱 거기서 사운드 터지니까 이것도 노렸나 싶기도 하고. 난 더 용기를 내는 느낌으로 사운드가 터진 느낌으로 생각했는데. 마지막 별똥별 때문에 여주인공이 혹시 죽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이별로 헤어진 게 아니라 사별? 그런 느낌이 들더라. 도우대시 작가. 뭔가 경험 ないのに 自分の話みたいに 뭔가 集中しちゃって 本当に 悲しくなったんですけど ゆりさんの得意が それかなと思います 多分今の人生って 経験なくても みんなが感じれるようなものを 作るんじゃないかな思って いい勉強になりました 僕にない記憶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日本で出演系の歌を シンガーソングライティングで歌ってる人の中で 本当最高かなと思いました 歌詞とか歌い方とか本当に 自分にない経験を経験させられるほどのなんかインパクトがあるなと思いました。タイトルがクリスマスイブだったから僕たちのマラケのサブタイトルが12月24日だって。ちょっとマラケみたいに明るい雰囲気の曲かなと期待してみたのに逆にもっと悲しくなりました。僕は代わりに今年のクリスマスを幸せに過ごします。今回のクリスマスイブには マラケみたいにこの曲聴いて雪出してクワクして見たらどうかなと思ってみました。今日もたくさんの勉強になりました。これからも一緒に勉強したいと思った方々、登録といいねとアラーム設定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今週も見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君がいる街に